저희가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브람스라는 작곡가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스할 때 작곡했던 곡이고 하겠습니다. 저희가 다음으로 할 곡은 슈베르트 송어입니다. 송어는 피아노 퀸텟 구성이고요. 보통 퀸텟 구성하면은 바이올린 둘, 비올라 하나, 첼로 하나, 플러스 피아노가 들어가는데 이 곡은 특이하게 바이올린 하나, 비올라 하나, 첼로 하나, 베이스가 들어가요. 송어는 피아노와 현악기 각각 솔로가 계속 바뀝니다. 그거를 중점으로 들어주시면 좋고 또 음역대가 제일 낮은 악기인 베이스가 들어가서 훨씬 더 풍부한 사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편안하고 풍부하고 웅장한 사운드로 연주를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